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3월 10일을 보겠습니다. 1999년 3월 10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 사업에 관해 양국의 책임 사항을 규정한 시행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9년 2월 25일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특별협정을 체결합니다. 같은 해 3월 10일에는 양국이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 시행합의서에 서명하는데요. 방위비 분담 사업에 관한 양국의 책임 사항과 주한미군의 물자 조달, 시설 보수, 수송기지 운영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에 군수분야 방위비 분담 사업에서 해외 기업의 자회사가 배제됩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서 서명은 방위분담금으로 조달하는 장비와 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요와 근로자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어서 3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2009년 3월 13일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퇴치를 위해 청해부대가 파병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7일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해적 퇴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1월 소말리아 해적작전 전담부대인 연합해군사령부가 창설되는데요. 같은 해 3월 13일 청해부대의 일진이 파병됩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해적들에게 납치된 3호 주얼리호 선원 전원이 구출되는데요. 마침내 2022년 12월 19일에는 청해부대 제39진에 충무공 이순신함이 파병됩니다. 우리 군은 청해부대의 해적 퇴치 작전으로 국적선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또 연합해군부대 참여를 통해 해군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타국 해군과의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3월 17일로 가보겠습니다. 1984년 3월 17일 국방부가 국방의 미래 목표와 기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국방장기 정책서를 발간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81년 3월 국방부가 2000년대 국방청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1982년 6월 10일 윤석민 국방장관이 국방장기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시하는데요. 1983년 7월 1일 국방장기 정책서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4년 3월 17일 국방장기 정책서가 발간되고 배포됩니다. 국방장기 정책서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안전보장 노력의 통일성을 담보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기본 지침을 제시해 일관성 있는 중기기획이 가능해졌습니다. 전투력은 단결에 있으며 단결은 승리를 가져온다.